여긴 어디지? 온몸이 쑤시는군. 어이, 정신이 들었군. 리퍼? 운이 좋았어. 근거리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숨이 붙어있다니. 두 번 이상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말이지. 하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지금은 살아있지만 오래는 못 버틸 거야. 그렇군. 몸이 말을 안 듣는 걸 보니 하반 씨는 감각이 없어. 잭,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 탈론의 기술로 널 완벽하게 만들어주마. 이대로 죽기엔 넌 너무 아까운 인재다. 예전처럼 같이 일해보자고. 그냥 이대로 죽는 것이 아쉽지 않나? 아니, 아쉬운 건 없어. 뭐? 난 이제 지쳤어. 죽고, 죽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죽이고, 그만 편히 물러나고 싶군. 그래, 내가 없어도 다른 오버워치 동료들이 잘 해낼 거야. 자네 뜻이 그렇다면야. 허나 참으로 아깝군. 다음 주에 베르세르크 마지막 회가 연재되는데 말이지. 뭐? 그거 작가가 죽어서 연재가 중단되지 않았나? 지금 2070년인데? 아니, 작가는 가족을 제물로 바쳐 옴닉으로 되살아났고 이제 건강 걱정 없이 연재 중이다. 진짜 보고 싶잖아. 참고로 다음 달에 헌터 X 헌터가 완결된다. 70건의 대장정 끝에. 어? 말도 안 돼. 작가가 완결을 못 짓고 자연사했는데 팬들이 그걸 용납할 리가 있나? 참다 못한 치글러 박사가 결국 토가시를 부활시킨 다음 성실한 성격으로 정신개조해서 현재 전력을 다해 연재 중이다. 성실한 토가시? 최선을 다해 그리는 헌터 X헌터라니. 헌터X부터 완결이 되면 결말을 무덤에서 을뜯어나는 나머지의 유언을 지켜야. 참고로 유리 가면도 다음 달에 완결되고 파이브스타 스토리 16권이 곧 발매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어제 이게 발매되었다. 헬무 역사상 최고의 완성도로 평가받고 특히나 엔딩의 훌륭한 발전이.